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중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 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가을은 각종 축제와 행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조금은 색다른 체육 행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1회 동구청 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원유찬 시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전시 동구 식장산 잔디광장에서는 동구체육회와 동구육상연맹이 주최한 제1회 대전 동구청 장배 크로스컨트리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크로스컨트리 하면 숲이나 들판을 달리는 경기를 연상케 하는데 그동안 생활체육이 주로 달리기 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 회원들의 고령화로 회원이 줄고 침체가 되어 걷기와 등산을 기본으로 맞춤형 실버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합니다. 오늘 제1회 동구청 장배 크로스 컨트리 경기 대회는 대전 동구민들이 건강과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육상이라는 것은 원래 달리기를 위주로 하였으나 무료화가 되어가면서 달리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제 등산과 함께 걷기 위주로 해서 크로스 컨트리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육상연맹에서는 우리 국가 숲길인 보문산, 식장산, 개족산 등을 크로스 컨트리 대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동구청 체육계 인사 그리고 동구체육회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송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대회 선언과 내빈 소개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고 구청장 및 내빈의 격려사를 끝으로 기념식을 마치고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행사 자체는 동구의 그 육상 회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을 한 건데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뛴다든가 마라톤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크로스컨트리로 아주 좋은 자연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회로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크로스컨트리 대회는 식장산 주변 데크길을 걸으며 호숫가 전경을 감상하고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2시간에 걸친 등산 및 걷기를 하는 코스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주최 측이 준비한 식사와 음악 동호회에서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려 스포츠와 휴식을 곁들인 새로운 형태의 건강 문화에 참가자 모두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한다는 게 흥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산행을 했습니다. 다녀와서 또 맛있는 점심을 주시네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저희 음악 동아리에서 음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앉아서 감상하시고 또 차를 마시면서 도시락도 먹고 이런 일이 매주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반과 걷기를 곁들이는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고령화 시대에 생활체육으로 활성 가능한 새로운 운동문화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 주민화합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곳을 박오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화합하는 축제가 열려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저동 아파트 단지에는 음악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주민이 잘할 수 있는 끼를 발휘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많이 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와 뭐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끼리 단합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축제는 사회적 자본센터에서 지원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수립된 사업을 잘 가꾸어가는 기회가 되었는데 내빈들이 참석하여 축하도 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또 장을 만들어서 화합하는 그런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이 행사는 사회적 자본센터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저희 서구에는 65% 이상의 주민들이 아파트라는 이 주거시설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 주민들 간에 소통하는 그런 사업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 다 같이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맡고 있는 아나바다 코너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전시 판매하는 활동을 하며 아나바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끼고 바꾸고 나눠쓰기를 하려고 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 생활에서 쓸데없는 것을 바로잡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를 통해 함께 청소도 하고 모임을 통해 음악회도 가지면서 소통과 화합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마을 공동계획 그 수립을 통해서 마을 자치회 모임이 결성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뭐 나눔도 하고 또 아나바다 이런 뭐 장터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 예절 교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사이에 이런 교류와 소통이 또 많아지게 되고 또 인사하기 운동 월 2회 정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한 부스에는 황금 느타리 버섯의 설명과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배지 제공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을 피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제작을 해서 황금 느타리 버섯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중이에요, 지금. 회원권을 받은 분에 한해서 드리고요. 초등학생 그림들이 단풍과 잘 어우러지게 전시되었고 또 다른 코너에는 손등에 그림도 그려주었으며 참석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무료 제공 음식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음악 연주와 활동은 주민들을 흥겹게 하였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제공되었으며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지원되어 주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박우덕입니다. 제27회 우한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판소리와 가야금 명창, 민요 등 우리 소리 경연대회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 소식은 윤영순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7회 우한문화제가 가양동 우암사적공원 내에서 조금 이른 아침부터 준비, 많은 동구민들과 또 다른 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식전 공연과 개막식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전통춤 우암 백일장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회원 장철민입니다. 오늘 27회 우암문화제를 맞아가지고 오늘 사적공원 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 진짜 좋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즐기고 이런 종류의 축제가 아니고 우암문화제는 정말로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철학들, 우리 스승들의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역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뜻깊은 행사, 즐거우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대전에 그리고 더 다른 지방에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행복하고 그런 시간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소리 경연대회로 판소리, 가야금 병창, 민요, 경기, 서도, 남도, 제주도, 동부, 시조 정가 등 대전 시민 5명 이상 선착순 10명의 대회와 우한민속 음악회 우리소리 경연대회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개편 모든 계획은 본부총장님한테 맡기고요. 획기적인 안이 나오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좋죠? 그래서 내년 가을에는 한 10만 명쯤 이 동네에 와서 좀 모여가지고 좀 이런 좋은 행사를 함께 좀 시민들이 즐기고 함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 문화원장님하고 상의 잘해서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죠? 근데 오늘 사직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동양화 그림을 내려왔어요. 근데 무사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암 문화재 사적공원에 이렇게 찾아왔게 됐는데 송시열 그 부자께서는 참 우리가 별 것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그 시장님을 비롯해서 동구청장님 그리고 또 많은 그 귀빈들이 오셨는데 저도 일반으로서 잠시 축하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계유산 농악판국 단심줄놀이 옛날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정월 대보름에는 손발을 맞추어 농사 준비를 잘 하자는 의미가 있었고 5월 단오 7월 7석에는 농작물이 잘 자라라고 기원하고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는 축하 공연 단심줄놀이로 마감하고 우암 휘호대회 시상과 우암 탁 경원대회 시상을 마치고 폐회 선언으로 둘째 날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인생 제2막을 즐기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즐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재능을 나누며 봉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어르신들을 원유찬 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대강당에서는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주최하고 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제11회 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부설로 2015년 창단된 음악을 즐기는 아마추어 단체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재능 나눔으로 소외된 곳과 노인병원, 요양원 등을 찾아가는 연주봉사로 사회공헌 참여를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전 광역시 노인의 부설로서 시니어 오케스트라를 병원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즐거움을 음악으로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오케스트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재능을 가지신 것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시면 나와서 참여를 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질을 가지고 저희들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회에는 딕시랜드 메들리와 칠갑산, 신세계 교향곡 등 팝과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여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진수를 선보여 열렬한 호응과 앵콜을 열창케 하였습니다. 창단 8년째를 맞이하는 시니어 오케스트라는 대전 시민을 위한 정기 연주회를 비롯하여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해외 사이판 시장 초청 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실버 문화 페스티벌에서 대상인 장관상을 수상한
실력까지 겸비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 배울 점도 많고 또래에서 받는 활력도 있고 봉사도 하고 연주회도 다니면서 제 꿈을 실현했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에서 드럼을 하는 게 저희의 비타민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씩 꼭 하셔서 노후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은퇴 후 웰빙을 꿈꾸는 시니어들에게 배움과 재능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는 시니어 오케스트라가 좋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봉사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 혹시 신선축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전 서구 관저 이동에서는 구봉산의 아홉 신선을 기리고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축제를 올해로 두 번째로 열었습니다. 정갑철 시민기자입니다. 관저 이동 신선축제는 올해 2회째로 관저동 마치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축제 현장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직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관의 내빈 소개 등이 있었는데 축사와 격려사는 축제 현장을 더욱 알차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선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단합을 하고 또 사랑을 만들어가고 가을 추억 많이 만드시고 우리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왜 신선 축제라고 했을까요? 이 구봉산에는 신선 아홉 분이 사셨답니다. 여기 조용한 마을에 신선 아홉 분이 관저동 사람들을 지켜주셨답니다. 오늘 신선제 주민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억의 장을 만드는 명품 축제가 되도록 수고해주신 축제추진위원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저이동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 공연이 이어졌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라 할 수 있는 숟가락 난타 공연은 정감이 있었고 에카이어 합창단은 주민들이 모여 함께 연습도 하며 오늘 무대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학 무용단의 공연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을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 축제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과 마을 주민 자생단체에서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로 축제 하루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가수 보배와 남진아의 흥겨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관저이동 주민들 장기자랑이 진행되었으며 공연장에는 관저동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장기자랑은 팀마다 박수갈채를 보냈고 뜨거운 환호성으로 축제장은 오랜만에 화합의 장이 되었는데 축제 준비를 해주신 분들 격려도 있었습니다. 신선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축제를 준비해 주시고 애쓰신 박민자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생단체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축제의 피날레인 어린 학생들 위주의 운동회도 개최되었는데 인구가 많은 마을답게 운동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도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축제를 이어가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시니어 미디어단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카메라 기법 등 미디어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명숙 시민기자입니다. 대전시 서구 노인복지관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사회활동지원사업인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직무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은 미디어팀, 라디오팀, 디카시팀 등 세 분야로 나누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은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손민정 변호사의 저작권법과 초상권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 항상 주의하여야 할 대표적인 것이 폰트, 이미지 저작권, 초상권 등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직무 교육으로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이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 배운 거 보니까 모든 게 다 저작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영상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초상권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게 방송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오늘 초상권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김지수 강사가 카메라 사용법 및 촬영법에 관한 교육으로 뉴스나 다큐멘터리 영상 촬영 시 카메라의 위치, 각도, 움직임, 초점, 줌 등을 조절하여 적절한 상황과 목적에 맞게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스토리텔링과 감정 전달에 다양한 표현과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평소에 사용할 때 그 제방 기술을 모르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메라 조작하는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카메라를 조작하는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직무 교육으로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의 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멋진 결과물을 창출하며 즐거운 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